기업의 혜택을 몰아줘야 낙수 효과가 생긴다고 조선일보가 열심히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선일보 노조는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낙수 효과가 뭔지 알아야 누구 말이 맞는지도 알 수 있겠죠? 오늘 슈티에서 알려드립니다. 양동이에 물이 넘치면 바닥이 적게 되는데 여기서 낙수 이론이 나왔습니다. 부유층이나 기업가의 투자, 소비가 늘어나면 저소득층의 소득도 나아지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흔히들 샴페인 잔으로 설명하는데요. 맨 윗잔이 넘치면 아래로 흘러내리게 되죠. 맨 윗칸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 이에 따라 고용 증대가 되고 연달아 임금 상승과 복지가 향상돼서 저소득층도 삶의 질이 나아진다는 거죠. 참 아름답고 이상적인 그림인데요. 이걸 낙수효과라고 부릅니다. 재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의 근거인 거죠. 국내 30대 그룹의 사내 유보금은 883조 원에 달합니다. 윗잔이 차고 넘치는데 아래쪽은 나아졌을까요? 2004년 494조 원이던 가계부채는 2018년 지난 2분기 1,388조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어머, 낙수효과는 어떻게 된 거죠? 샴페인 잔으로 다시 살펴보죠. 맨 윗잔에 샴페인을 가득 붓습니다. 그런데 맨 윗잔이 점점 커지는 마술을 부려서 밑으로는 단 한 방울도 흘러내리지 않는군요. 바로 이게 현실이죠. 임금 인상이 아닌 불안정한 일자리를 만들고 배당금을 늘려서 잔을 키운 겁니다. 2015년에 IMF도 부의 낙수 효과는 완전히 틀린 논리라고 밝혔습니다. 150여 개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의 성장이 연평균 0.08%포인트 감소한다는 겁니다. 낙수 효과의 반대 의미로 분수 효과가 있습니다. 낙수 효과와 반대로 소비 계층의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 전체의 이득이 돌아가는 경우를 분수 효과라고 합니다. 부유층이 부담할 세금을 늘리고 서민층에 대한 분배와 복지에 힘써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이론과 관련이 깊죠. 오늘의 쇼티는 여기까지입니다.